내 왜? 여동생은 나 비기 싫다고 유학을 가서 10년 있다 왔어요. 한 계기가 네 꼴뱅이 싫어가지고. 뭐 그거 플러스 뭐 짜증도 나고 그래가지고 근데 갑자기. 공부는 오빠가 시켜줬을 거 아니야. 아니 우리 집. 그냥 유학 갈 때는 아무데나 열고 한 뭉치 들고 가면 돼. 근데 그걸 전체가 그냥 다 돈이 돼서. 근데 장훈이 형 이렇게 짠한 게 많은 게 지금 동생분도 10년 동안 갔다 왔대잖아. 지난번에 들어보니까 장훈이 형 어머니 아버지께서 장훈이 형 보고 서로 너 닮았네 너 닮았네 어머니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어머니께서 막 펑펑 울고 계실게. 형 진짜 뭐야? 진짜 뭐야? 어? 딴 데서 얘기 진짜야? 아니 진짜 어머 보셨대 어머니께서. 아, 아니 너무 웃긴 상황이네. 아니 엄마가 아들 딸부터 그러니 엄마 기뻐하시는데. 아니 너무한 게 셋이 이렇게 밥을 먹고 있는데. 서로 자기 안 닮았다고. 싸우는 것까지는 그런데 뭐 울 것까지는 오지 않나? 진짜 대화가 필요해. 나 김태희 신봉수 자체가 내 자식인 게 인정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 울더라고 그래서 아, 나 지금. 호동이는 누구 닮았어? 나 엄마. 엄마. 지금 씨는 어머니께서 해주시겠다. 내가 닮았다. 당신 닮았어요. 어머니한테 그래도 돼요, 형? 형 불효자였어요. 이렇게 불효를 해요? 난 아버지 닮았어. 그 누나도 아버지 닮으신 거네요? 누나는 엄마 닮았어. 왜? 누나는 엄마 닮았어. 왜? 누나랑 너랑 똑같은 게 누나 하는 거야. 너무 이상한데 난 아버지랑 똑같은 게 있고 누나는 엄마 닮았는데 왜 그렇지? 예식이 누나랑 피치 누나는 누구 닮았어? 나는 아빠 반 엄마 반 이렇게 닮은 거야. 장점만 닮은 애들 있어. 성격은? 약간 엄마 쪽 닮은 것 같아요. 어머니도 약간 기복이 좀 있으시고 약간 좀 다혈질이라서. 이 불효자야. 그게 어머니한테 할 소리야? 너랑 성격이 닮았다는 게. 그래. 잠깐만. 말이 되는 소리냐고 그게 어머니한테. 경호이는 성격이 엄마야 아빠야? 나는 성격은 엄마 아빠 반반. 그만해 너도 마. 그만해 너도 마. 내 성격 좋은데 왜? 잠깐만. 그러면 너 생각하라고 누구 닮은 것 같아? 상상하고 하라고 그런 거. 상상력. 누가 독. 그러니까 감성. 너의 감성을. 엄마 아빠가 평소에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 안 닮았을 것 같아 엄마 아빠 성격은. 그렇지. 여기서 생각하지 어떻게 알아? 내 여동생 얘기 또 해서 미안한데 나랑 초등학교 때 잠깐 같이 초등학교 다녔거든. 걔도 좀 날 피했어. 같이 걔가 어린 학년인데. 근데 걔는 다른 이유. 왜? 키 때문에 피한 게 아니라 그냥 오빠 못생겼다고. 같이 안 다니고. 먼저 가고. 그러면 우리 서반장 동생분이 10년 전이라면. 미안한데. 저기 미안한데 가정 주부. 야. 10년 전. 만약에 가정 주부였다 그냥. 형 여동생분이 형 결혼식에도 못 오게 했었대. 왜? 왜? 쪽팔리다. 아니 설마. 아니 잘못 약간 못했는데 그런 뉘앙스. 근데 안 갔어 결국? 갔지. 어떻게 안 가니? 엄마 아버지도 있는데 어떻게 안 가냐? 나 네가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해. 잠깐만 가면 가는 거지. 야 부모님도 계신데 어떻게 안 가냐? 너도 안 갈 마음이 있었네 그러네요. 너도 안 갈 마음이 있었네. 아니 그거. 엄마 아버지가 아니면 안 갔을 수도 있잖아. 왜냐면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전까지 내가 오빠인 거를 얘기를 안 해서 그래가지고 내가 갑자기 나타나면 그 사람도 깜짝깜짝 놀랄 거 아니야. 몰랐다고 그렇지. 나는 만약 여동생 없는데 만약 여동생 있으면 형이지? 누구? 너 여동생. 나는 저기 장훈이 소개시켜줘. 재산 뺏어오라.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는 거야. 이거 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나 진짜 야 그러면 와, 지금 아, 너무 재밌어. 이 사람이랑 나랑 놓고 얘기한 거잖아. 전체 다. 나 이 얘기 할 테니까 방송이 돼. 잠깐 미안한 얘기인데 야, 지금. 이 사람은 금지냐? 야, 아니 나 봐봐. 이거 그만. 그럼 만약에 호동이 여자친구 아 여동생이 있었으면 여동생 있었으면 여동생도 무서웠을까? 끝까지 이제 형도 어떻게 동생이랑 해서. 많이 싸웠어요? 아니 내 동생은 내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네. 저 중학교 때 미국 가서 그 대학을 졸업해서 왔다고. 네. 그래서 잘 몰라요? 아 그러면 장훈이 여동생 있어? 재산을 안 나눠주려고 철저하게 말하고 있다. 동생한테 재산 안 나눠줘. 여동생 뭐라고 불러 형은? 여동생 뭐라고 저장했어? 이름. 응.
이름 세 글자 성, 이름. 성까지 써서 이름 세 글자 아~ 서장미 이런 식으로 정말 정없다요. 아, 내 동생 뭐 이렇게 아, 하는데 그걸 못하겠어. 너무 어색한. 그리고 그 친구도 나만 그 문제가 친구. 그 친구 따로 예, 그 친구도 평생을 나를 야라고 불렀어요. 아~ 그래서 서로 야라고 불러요. 몇 살 차이인데요? 다섯 살 어? 야. 그래서 아직도 그냥 전화하면 어 야 그거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 그러면 아니 전혀 다, 왜냐면 그게 익숙해. 얘가 나한테 전화해서 오빠라 그러면 어 뭐야? 이거 결혼식도 안 갔어 그럼? 누가요? 형. 제가 걔 결혼식에 어. 갔죠. 오 그래도 형. 근데 사람들 깜짝 놀랐어. 제가 왜 저기 서 있는? 형 얘기를 아예 안 했어. 아예 안 했으니까 내가 아빠 엄마 옆에 오빠니까 서 있었잖아.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 왜 있지? 이렇게 되는 거야. 얼마나 형 얘기를 안 했으면. 그때 걔가 직장을 다녔었는데 거기 직장에서도 단 한 번도 얘기를 안 해서 그분들도 그날 처음 알았어. 어렸을 때 그때는 너 농구회 우승하고 네. 어, 일 때문에 득점왕 오르고. 그것 때문에 유학을 갔어요. 어 뭐야? 시끄럽다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중학교 한국에 다녔는데 이제 우리가 그때 엄청 유명해졌잖아. 연대 농구. 그래서 얘가 얘한테 막 민원이 엄청 들어오니까 무슨 오빠 사인 받아달라 뭐 어쩐다. 그래서 편지를 쓰고 자기가 미국을 갔어요. 조용히 있겠다라고. 동생 입장에서 짜증나는 게 친오빠 사인을 하나도 안 해달라고 그러고. 맨날 우지원 형. 맞아. 그것도 한복하는데 맞아, 맞아, 맞아. 문제는 나랑 닮았나 안 닮았나를 사람들이 보러 오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야. 아, 그러니까 나도 궁금하다, 궁금하다. 그래. 그럴 수가 있겠네. 맞아, 맞아. 가족 관계가 어떻게 돼요? 누가 누구요? 야, 경찰서 애들 조사받는 게 아니잖아. 너희들 조수스러워. 아니 니들 좀. 미안이야. 어, 대단한 분이에요. 아 나는 동생. 동생이 세 명 있어 여자들이. 작년. 가요 동생. 어 나까지 제일 막내가 나랑 13살 차이가 나고. 10살 차이 동생. 그러니까 지금 9살 6살짜리 애기들. 그러면 9살은 언니가 연애 있는 거 알고고. 안 돼 다 안 돼. 6살 동생도 막 유치원 가서. 레드벨벳 얘기를 한대. 아, 유치원. 우리 언니가 레드벨벳이라고? 부모님이 애국자시다. 그러면 이 아이들 낳자. 나는 여동생 있어. 몇 살이야? 몇 살? 어, 5살 차이나. 조이랑. 22? 연락 차지? 어, 아니 가끔 서로 필요할 때? 그럼 웬일은? 나도 언니 한 명. 3살 차이. 캐나다에 계셔? 캐나다에서 지금 약사 준비하고 있어. 우와. 진짜? 연락 자주 해? 연락은... 아, 왜 이렇게 연락을 아니 형제들 잘못하네 진짜 연락 잘 안 하잖아. 아니 나는 설에 한 번 추석에 한 번 하거든. 뭐 와? 형, 너 형 동생이 있었어? 형이 형 있잖아. 그다음에 추석 때 이번에 와? 추석 때는 와? 어. 추석 때는 이번에 와? 더이구나. 이제 그동안 오래 탔고 올림픽도 여러 번 나가고 이랬으니까 그치, 가족들이 알지. 이제 좀 편하게 얘기해주는 게 달라지지. 그리고 나 선수 생활할 때 내가 어릴 때부터 우승을 얼마나 많이 하고 뭐 아니 이건 사실이니까 사실이야. 참, 너가 웃으면 개자식아, 사실이 개자. 아니 좋아서 그거 울까? 아니 그렇게 그래서. 우승을 많이 얼마 많이 했겠어. 많이 하고 뭐 아시안게임도 가고 MVP 뭐 금메달 뭐 가고, 했는 진짜 평생 내 여동생 무반응. 단 번도 단 어떠한 표현을 한 적이 없어. 처음 때만 뭐 좀 축하든 뭐 싫든 좋든 그냥 그리고 문자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아 그럼 그래도 평생 성격인데 니도 니 자신 한번 돌아봐. 근데 더 웃긴 게 뭔지 알아? 그 조카 있잖아. 친동 없었겠네. 친동생의 애기들 보통 조카들 너무 예쁘잖아. 근데 대놓고 조카랑 안 친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하다. 에 그래도 조카 예쁘지? 아니. 전 저한테 가져가지 않은 저도 아니에요. 안 예뻐? 그냥 그래요. 안 예뻐? 그냥 그래요. 조카가 봐! 어? 나는 철저하게 기부에... 내 피우! 기부했대. 조카한테? 근데 뭐? 애들이 나한테 대면대면 하니까 나도 대면대면 한 거라고. 사랑이 부족했구나. 조카들이 왜 걔네가 나를 안 좋아하는데 나만 좋아해야 돼? 맞는 말이네. 내가 봤을 때 호동이 형! 호동이 형! 호동이 형! 호동이 형! 내가 봤을 때 한국
한국 사람 중에 정나. 가장 편견이 없어. 뱃살인데. 조카 뱃살인데. 컸어. 이제 중학생이야. 가장 편견이 없어. 우와. 나는 조카라고 다 사랑을 줘야 된다는 편견이 없어. 아니 그럼 왜 무조건 다 뭐 끔찍하게 사랑해야 되는 거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조카도 사랑해야 조카인 거야. 아니 걔네도 나를 대면대면하게 생각하니까 나도 그럼 대면대면하게 생각하는 거야. 왜? 뭐가 잘못됐는데? 아 근데 장훈이가 반전 매력이 있는 게 뭔지 알아? 내가 12월에 우리 친형이 결혼했어. 근데 나는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거든? 갑자기? 근데 야 니네 형 결혼하냐? 이렇게 문자 온 거야. 예 형 계좌 보내라 이렇게 보내. 와. 그 축의금 뭐해 손자. 오 장난 아니야. 그 좀 크게 얘기해라. 야. 무슨 얘기하냐 했는데. 진짜야. 야 참석 아무것도 아니잖아. 아니 그 축의금 보냈어. 야 보낸 거야. 잠깐. 아무것도 아니지. 강호동 보냈어 안 보냈어. 안 보냈어. 그건 크게 얘기해. 야. 제일 크게 얘기해. 강호동 보냈어 안 보냈어. 하나만 보자. 강호동 보냈어 안 보냈어. 우리 이것만 얘기해. 영웅들 모시고 내가 지금 시간이 없는데. 유빈이랑 캐나다에 있어서 표정이. 와 여기 진짜 유치하구나. 야, 유빈아! 아니, 너도 한 번 볼 때마다 애들이 막 2년, 3년에 한 번 보니까 애들이 갑자기 요만했더니 갑자기 이만해지고 대면대면 해. 아니, 너 동생 그거 등록금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야. 아니, 이게 이해가 돼야? 이거 이해가 되니? 솔직하게? 아니, 이거는 장훈이의 성격이니까 나는 이해할 수 있어. 그렇지, 이렇게 얘기해도 또 뭔 일 있으면 제일 먼저 달려간다고. 맞아. 가족이잖아. 그럼. 달려갈 거야? 달려갈 거냐고! 돈은 보낼게, 돈은. 지우도 대회 나가잖아요. 가서 좀 해요, 108로. 우리 또 대면대면 해. 한 번 안 웃기고 말지. 시간대로 나랑 얘기하는 자기 당장, 자식을 갖다가. 난 좋다고. 시우가 나중에 어른 돼서 이거 보면 얼마나 충격 먹겠어. 108배 좀 해, 좀 가서. 기도하기 싫고. 이게 사춘기 때 아빠들이 대화를 계속 끊임없이 같이 하고 이러면 좀 나은데.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아버지가 얘기를 계속 이렇게 사춘기 때도 오래 하고 이래가지고 저는 한 번도 뭐 그렇게 무슨 뭐 어색하고 이런 게 없었어요. 그리고 아직도 제가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나이가 44살인데 아빠라고. 흑배 형님. 자 그리고 저희한테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말을 우리 아빠한테 반말이야? 반말을 하거든요. 제가. 아빠 밥 먹어? 이런 거? 아 아빠 뭐 먹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디 가서는 제가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다른 사람이 보면 아 이상하겠다 싶어가지고. 근데 귀여운데 왜? 아니 근데 되게 부럽다 오히려. 근데 저는 무조건 꾸준히 44년간 말을 놓고. 그게 왜냐면 이제 아빠라고 그러고 유복한 집 아들들이 눈치 안 보고 밥을 먹어서 그렇고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아빠 이거 하나만 먹어봐도 돼요. 그때 존댓말을 배우거든. 형은 그냥 빵 먹어도 누가 뭐라는 사람이 없잖아. 소세지 막 먹고 근데 저희는 뭐 우리는 필요할 때마다 높이만 써야 되거든. 아빠 계란 하나만 먹어봐도 돼요. 어렸을 때 자동적으로 이제 많이 배우거든. 장훈이 예전에 이제 좀 말 잘하고 했을 때 회사가 없었어. 그때 많은 회사에서 연락이 나한테 왔어. 미스틱도 여기 있었어. 그래서 여기 안 대표님이 제발 다리 좀 놔달라는 거야. 나 안 대표님이랑 친하니까. 그렇지. 그래서 알았어, 전달하겠습니다 하고 내가 장훈이한테 장훈아 미스틱 어때? 그러니까 아 거기 좀 구리지 않나? 좀 구리지 않나? 야 미스틱을 아 일단 들어 그래서 아니 얘기해 기다려 이렇게 얘기했어 돌았냐고 야. 저게 요즘 저 뭐 요즘 좀 널널해져가지고 그러더니 나는 하야 연애인 생각이 없다 이 때문에 나는 기획사에 들어갈 마음이 없다 이렇게 내가 전달을 했어요 그러니까 안 대표가 아니다 쟤는 재능이 있다 이왕 할 거면 미스틱에서 하는 게 어떻겠냐? 또 잘 케어를 해주시니까. 그래서 장훈이가 나한테 전화가 또 왔어. 야, 미치겠다. 와, 안 대표 너무 질척거린다. 와, 그럴 수 있어. 이거 어떻게 할까? 이런 거. 형이 나한테 한 얘기가, 야, 이거 어떠냐? 이런 거야. 내가 뭐 갑자기 아빠가 반대한다 그러면 어때? 아버지가 하지 말라고 그런 건 사실이야. 야, 이 형 파파보이였네. 아빠가 반대하는 거 어땠어? 내가 이 얘기를 그대로 들었어. 어떻게 했어? 저 뻥쟁이죠. 저 이제 장훈이 형이 아빠가 반대한다는데요. 그러니까. 근데 안 돼. 엄마는. 미친. 엄마는 뭐라고요? 결국
결국 이렇게 잘 돼서 미스테이한테도 엄청 큰 수혜를 주고. 아니 근데 전화 한번 해볼까? 통화해봐. 그래, 진짜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러니까 자기 입으로 얘기해. 했어 안 했어? 했어. 미스테이 쿨이라고 했어 안 내가 했어? 위대한 얘기는 안 했고 그런 얘기는 다 제가 만든 거고. 아. 오늘 기사 나가겠다. 서장훈, 윤종신 아무리 생각해봐도 구경. 아, 아니지. 왜냐면 서장훈 아빠가 반대. 서장훈 효자. 아니 근데 솔직하게 이거는 저희 부모님은 솔직히 아직도 서장훈이란 농구 선수에 대한 프라이드가 그치. 저보다도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 진심으로. 너 진짜 가만 안 둔다. 너는 넌 뻥이 아니라 너 중간에 쉴 때 그냥 내 안 보이는 데 가 있어라. 정말로. 아니 그리고 어? 알았어. 넌 진짜 오늘 내가 진짜 때릴 거야.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때릴 거야. 너가 나가서 때리면 너 오늘 쇠고랑을 차게 될 거야. 때릴 거야. 나 알았어요. 내가 본가에 서소민 양을 키우는데 걔는 진짜 본인이 사자인지 알고 살기 때문에 요만한 애인데 가면 막 안아달라고 진짜 난리 나이도 많은데 힘도 엄청 좋아요. 그래서 안아주면 그때부터 막 승질 막 올라오고 왜 이래 그러고 노면 안아달라고 난리치고 안으면 물어요. 아직도 물어. 그래서 옛날에도 여기를 물어가지고 이게 만화에 나오는 것처럼 피가 뽕뽕뽕 이렇게 나오는 걸 내가 내 눈으로 봤잖아. 얼굴은 우리나라 말티즈 중에 진짜 제일 이뻐. 옛날 방송에 한번 소개된 적도 있는데 얼굴 기가 막히게 이뻐. 그래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걔를 보고 아유 이쁘다 그럼 악냥. 걔도 피 이렇게 뽕뽕 피가 뽕뽕 그래서 외부 사람이 그 우리 본가에 들어올 때 우리가 무조건 얘기해. 절대 앉거나 뭐 귀엽다거나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무시하라고. 나한테 맡겨봐. 아 근데 나 교육 되게 잘 시켜. 근데 교육 선생님한테 맡겼다가 다시 돌아온 애야. 맡겨 보내잖아. 너 내가 그 눈치가 없니? 강아지 찾아가면서 또 집에도 들리고 하는 거야. 내가 들어가야 돼. 쟤한테는 장훈이를 맡겨야지. 그치. 일단 맡겨보래. 라임이가 한테 계속 호동이가 훈련을 시켰어. 항상 우리 집에 호동이가 놀러 오면 아버님 해봐. 라임아 아버님 해봐. 그래가지고 라임이가 한 1년 동안 아버님으로 불렀어. 진짜요? 기억나지? 아버님. 네, 시아버지였어. 근데 라임이랑 라오랑 라임이랑 시우랑 있으면 누구도 친구로 안 봐요. 아 그렇죠. 네. 체격도 체격이 두 배 가까이 돼. 천하장사니까. 난 시우 깜짝 놀랐어. 시우 4살 땐가? 그네를 이렇게 타다가 보통 그네를 타면 그네에서 이렇게 놓치면 이렇게 쓰러진다고. 근데 시우는 진짜 높이 있었거든? 근데 진짜 내가 깜짝 놀랐잖아. 아 진짜 애가 그네를 타다가 4살짜리가 특별해. 딱 써. 어떻게 되게 시청자 여러분들이 진짜 하체가 안 좋겠어. 시우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잖아. 근데 제가 이렇게만 알려드릴게요. 단체 사진을 봤어. 시우의 단체 사진. 유치원인가. 애들이 쭉 있다가 갑자기 내가 하나 있어 거기. 그런 느낌이야. 얼마나 큰지. 수능 보는 날 경찰 아저씨가 시우 초등학교 가는데 빨리 늦었다고 차별하는 거지. 길도 묻고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 구청이 어디예요? 시우한테 묻고 나. 구청이 어디예요? 그러니까 이미 방구 소리가 40대 후반이야. 애기 방구소리가 아니야. 지금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를 세상. 얘들아 반가워. 안녕. 잘 지냈니? 오늘 어린이날이잖아. 그래서 우리 학교에 초딩 같은 경훈이 그리고 항상 언제나 초딩 같은 너 이름 뭐지? 희철이. 고마워. 그래 너희들 이 선물 받고 어른을 공경하는 그런 학생이 되길 바래. 그래 알았어 잘 생겼다. 뭐지? 열어봐도 돼? 열어봐. 내가 진짜 진심으로 사온 거야. 아 궁금하다. 어린이를 맞이해서. 내일부터 중요한 게 가봤지. 오. 뭐야? 과자. 야, 아까 대기실에 있는 거 다 모아놨구나. 오. 사탕도 있어 안에. 야, 진짜 대기실에 있는 거 다 갖고 왔네. 아니 그거보다 호동이 형 지금 여기 우리 초딩들 선물 주기 전에 시우 선물은 줬어요? 응.
맞다. 어? 응? 시우. 아, 얘들 신경 쓰기 전에 시우를 더 지금 신경을 써야지. 시우가 아빠를 지금 못 본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집을 안 들어가잖아. 어. 시우 지갑에 백씩 갖고 다녀, 백씩. 3학년인데. 아니야, 근데. 아침 40, 점심 40, 저녁 20. 저녁은 작게 먹는다고. 형이 근데 10만원이면 안 웃기세요. 시우가, 시우가 장지갑 들고 다니고. 장지갑. 시우 민증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민증 있다는 얘기. 근데 지난번에. 저녁은 20만 먹 지난번에 먹는 보니까, 와서 먹는 거 보니까, 야, 하루에 100씩 있어야겠다. 어? 아, 미치겠다. 어, 그 정도 먹겠더라, 시우는. 체격이 청소년이잖아. 약간 어린이 열이 되는 느낌? 어. 호동이랑 수근이 집에서 포지션이 자, 얘기해봐. 엄마가 악역하고 나는 애들 뒤에서 야, 엄마가 너네 사랑했을 걸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아빠한테 얘기해. 엄마 말 잘 듣고 이렇게 얘기해. 스킨십을 많이 해. 지금도 보면 계속 뽀뽀해주고. 내가 조금 어색한데 일부러 자꾸 시켜. 아, 얘가 2, 3학년 때는 나는 뽀뽀 이러면 해주면 안돼. 얘가 좀 비슷해지잖아, 크기가. 내가 좀 어색한 건 있어요. 근데 아 이거는 내가 근데 평생 좀 해주려고 아들이니까 딸이 없으니까 이렇게 뽀뽀하는 모습 이렇게 그런 걸 좀 자주 보여줄. 시우랑 뽀뽀하지 않나요? 시우랑 뽀뽀. 네 맞아 맞아. 우리. 시우랑 뽀뽀한다고요? 아 벌써 근데 벌써 친구 있으면 안 해. 그러니까 좀 어색한 게 있는데 이 심리적인 동기부여 사살 하려고. 어, 둘이 있을 때 해주는데, 또 친구들이 있고 하면은, 그냥, 그럼 그러면 섭섭해? 어? 그럼 약간 섭섭해? 아, 섭섭하지. 시우랑, 호동양이랑 뽀뽀하면 한다. 멀리서 보면 등치 좋은 아저씨. 그냥 신인 선수 그 정도로 커? 내가 그 정도로 커? 너는 너보다 힘 세다니까. 야, 경훈아, 너보다 몸이 더 많이 나올 것 같아. 등치. 더 컸나, 얘가? 우리 집은 딸이 아니, 너보다, 전화기가, 난 전화기가 너무 서운해. 왜? 이렇게 하면 보통 뭐, 애칭을 하잖아. 뭐, 아빠 짱이라든지, 뭐, 이렇게 하잖아. 뭐로 해놨어? 근데 전화해서 봤더니, 그냥 강호동. 아, 진짜? 그냥 강호동이에요? 아니야,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거야. 그래. 아니, 이제, 우리 아빠보다 강호동이 대명사니까. 아니, 그냥, 뭐, 강호동. 뭐, 하트 이렇게 몇 개 들어봤는데, 그냥. 강호동. 형은 아들 저장 뭘로 해놨어? 아빠라고 하는데. 어. 형. 짱짱으로 하지, 뭐. 형수님은? 저장 안 해놨나? 뭘로 해? 집에 무슨 일이 있어? 가족 얘기만 하면 내 사랑하면 내 사랑. 내 사랑 이렇게 해놨지. 형수님 이렇게 해놓은 거 아니야? 티아기 뭐. 애들 둬야지. 잘 살아야 돼. 티아기. 태준이랑 태서는 산타 할아버지 믿어? 4학년 때 내가 완전 할아버지 분장을 해서 수염까지 붙여가지고 들어가서 그때는 진짜 있는 줄 알고. 그럼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했는데 나중에 내가 답답해서 나라고 얘기했어. 또 해달라 그러더라고. 또 안 오시나? 그래서 그때 아빠였어라고 내가 얘기를 했어. 그래서 바로 깨졌어. 그럼 시우는 산타 할아버지 믿어? 시우는 산타 할아버지 성인인 줄 알고 돌아가셨대요. 아, 선물 안 주고. 왠지 알고 왔는데 아이고 안 줘도 되겠구나. 재밌고 있는 뒷모습 보다가 어휴 아빠만 계시는구나 이러고. 알지도 얘가 없구나. 야 그 내가 생각 안 웃기겠어. 야 그 한번 웃기려고 그 어린이 동심을. 야 따라야. 시우가 그 얘기하러 시우랑 밥 먹고 뭐 게임하고 그랬는데 시우가 나한테 갑자기 옆에 있다가 삼촌이라고 부르거든 원래. 오랜만에 봤는데 시우가 똑같잖아 나한테. 형 차례야 이러더라고. 아 진짜? 그래서 내가 너무 놀라가지고 시우한테 형이랑 삼촌 제가요 이랬어. 경치가 비슷해졌네. 아 또 나 아 근데 이거 했을 것 같은데. 단어 얘기하고 뭐 빙고 완성이 되면 내주 빙고다. 오케이. 내주 빙고 있을 것 같아. 있을 것 같아 이거. 빙고 완성되면 빙고 외치면 돼. 강시후. 강시후. 집안사. 강시후. 너를 시작하자마자 가족을. 왜 강시우를 정했어? 잠깐만, 호동이 형의 아들 몇 번? 시우가 이거 볼 때 본인 이름 나오면 되게 좋아한대. 왜? 다시 건드리지 마라. 내가 안 웃기려고 시우를 갖다 만들어서 좋아하잖아. 좋아해. 제 이름 너무 되게 좋아해. 그래, 떳떳 보러 좋아해. 당연히 썼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아들을 안 써? 센터를 잡아야 돼. 아니, 당연히 왜 시우는 가족인데. 그 가족 아니야? 인격이고. 아니, 아니 형님 가족인데. 가족 아니야? 프라이버시잖아. 가족 아니야? 가족 아니야? 강시우? 아니, 알았어요. 알았어요.
인정. 첫 단어가 너무 깜짝 놀라서 그랬던 거예요. 이해해 주세요. 강시우는 이거 가자. 아, 이렇게 되지. 강시우 군자랑 오겠어요. 아, 괜찮지. 자, 그쪽. 양평 얘기가 나와서 근데 우리 옆집에 여은혁 PD님 집이 있어. 그래서 그날도 이제 일하고 계신 모르는 차가 온 거야. 차가 왔는데 그때 차에서 호동이가 내린 거야. 호동이랑 형집에 놀러 가가지고 누가 봐도 호동이 아들 시우. 누가 봐도 호동이 아들이야. 시우. 시우가 우리 집 마당에 오자마자 짱 먹었잖아. 우리 애들 아들 둘이 시우 뒤를 졸졸졸졸졸 우리 애들은 이제 요만한 고춧대 가지고 놀 때 시우는 막 2미터짜리 막 이런 거 들고 막 나타나고 그러니까 힘도 세고 우리 애들 그냥 대상인 거야. 맞아, 시우가 이제 덩치도 좋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아들이 그런 거야. 아빠 저 형님은 누구세요? 이렇게. 아, 형님은 형님은 초등학생들이 형님. 우리 애들 치지 마. 아, 진짜 우리 애 이미지 그렇게 만들어. 아, 뭐 시우 무슨 형님이야. 진짜 형님 형사인데. 시우 형님. 형님 캐릭터로 만들어. 시우 형님 들어가자. 진짜 시우 형님 그랬어. 시우 형님 그래서 저 형은 몇 살이에요? 그러길래 너보다 한 살 많아 이랬더니 애가 동공지진이 너보다 한 살 많아. 한 살 차이밖에 안 나. 몇 살 차인데. 우리 아들이 이제 10살. 10살. 와, 귀엽다, 근데. 시우 형 귀여웠어, 귀여웠어. 그때 놀고 와서? 애들 너무 귀엽다고. 1살 차이인데. 사탕 사주고 싶다고. 1살 차이인데. 시우는 여기 그때 한번 왔었거든, 놀러. 근데 그때도 경훈이랑 희철이 귀엽다고. 시우가? 과자 사주고 싶다고 그랬어. 시우가 용돈 줄 뻔했어, 나한테. 야, 이거 겉뽑기라고 4분짜리. 근데 어쨌든 시우는 좋아하겠다. 아니. 장훈이 형, 상민이 형 어디 갔어? 형네 둘은 아직 양평 국민이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진짜로. 네. 와, 혜택 왜? 받고 살았다고 양평 국민이 전화기! 그래, 막 난리 났어요, 지금. 키키키! 어울리는 전화기? 예, 우리 아버지가 그 방송 말이 되는 소리를 하냐고. 야, 지역마다 상황이 다르고 그런 거지. 그치. 일단 집에 전화가 없었다고? 이발소 전화기에 돌려. 장훈이 형이 되면 안내가 그 번호를 연락해 주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천원을 넣고 그냥 내 그 전화. 이발이 500원 할 때 전화 이렇게 했다고? 아니, 이 형은 어떻게 우리 아버지 전화해 가서 만 석방맹이 한테 시대했잖아. 중요한 게 얘가 뭐라고 그랬냐면 지가 5학년 6학년 때라고 그랬어요. 85년, 86년은 86년에 서울에서 아시안 게임을 했어요. 내가 어렸을 때 학교 앞에서 엄마가 비 오는데 우산 안 갖고 와서 전화한 기억이 있어. 물어봐, 우리 아버지 지금 대기하고 계시니까. 나이 달았는데 실제로. 우리 아버지 지금 대기하고 계세요. 친아버지야? 아니, 내가 알기로는. 아니. 그 뜻이 아니야. 아니, 재현 배우 아니지. 재현 배우 아버지 내가. 아버지 확실하지? 목소리 아니까. 친아버지가 아니신 아버지인지. 진짜 아버지 맞아? 번호 봐봐. 그리고 봐봐. 아버지 맞아. 서프라이즈 TV 보조 출연자? 사실 내가 지금 전화하면 안 되거든. 어제 강원도 간다고 용돈 30만 원 붙여달라고 내가 모른 채 했거든. 아버지 근데 지금 전화. 아, 지금 타이밍이. 82년도가 됐든. 그럴까요? 전후가 됐든 돌리는 전화기도 없었고. 근데 돌리는 전화기 있다 치자. 그렇다 하더라도. 머리 깎는 게 500원인데 전화비가 1000원을 줄 리가 없다는 거야. 이런 정도야. 여기서 또 밝힐 게 있어. 얘 맨날 하는 거 있잖아. 옛날에 뭐 책 보들고 학교 갔다 왔다는 거. 자, 그리고 집신 신고 다닌 건 내가 그냥 넘어가줄게. 하여튼 집신도 있어? 집신 신고 다 학교 다녔어. 야, 형 저거는 어떻게 형 상투 튼 거는 야, 오늘 밝혀가 처음 넘어가줄게. 큰 집에 가서 신어봤다 그랬지 내가 언제 안 껴볼게. 진짜 지금 아니야. 85년. 형 85년 얘기해. 아니 역시 82년. 아, 얘가 85년이라고 그랬어. 오늘 가만히 있어. 아 형 연도가 뭐 이렇게 중요해요. 아 지금 방송을 때. 아셔서 바로 안 받아. 거의. 여보세요. 거의. 여보세요. 아버지. 네, 그래. 강원도 갔다 오셨어요? 갔다 왔지. 내 용돈 보내드렸어야 했는데 뭐 내 못 보냈네. 진짜 안 보냈나 봐. 못 보냈다며. 돈이 없어서 못 보냈다며. 아니 그게 아니라 아버지 제가 그냥 그 시간이 없어. 인간이 이게. 집이세요 아버지? 호동이 형 바꿔줄게 아버지. 아버지. 아 그래요. 아버지 요즘 날씨가 더워서 어떻게 지내세요? 나 그 영어 해놓은 거야 일본말 해놓은 거야 안 들려. 아버지 예전에 수군이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저 수군이 초등학교 때요. 아버지 그 계곡면에 전화기가 이렇게 돌리는 전화기였어요? 자석식이라 해갖고 옆에서 이렇게 핸들이 있어서 돌리지. 돌리면 이제 기원이 나와요. 기원이 나오면 이제
내 어디에 주소를 쫙 대고 몇 번을 대달라면 되지. 물론. 거기다 받아가고 다른 데 또 연결을 해주고 그랬지. 뭐 서울 같은 데는 언제적이냐고. 한 시간도 걸려서 어떤 데 한 시간도 더 걸리고. 그때가 그 수근이가 몇 살 때예요? 그때 초등학교 4학년 때지. 너무 야, 너무 발 맞췄지. 서운. 아버지. 예. 네. 그때 그 손님들 머리 잘라주면 500원 받았다면서요. 250원 받았어. 500원도 못 받았어. 예, 그때 전화비는 얼마 받았어요? 그때 그렇게 한 통하면 전화비는 얼마네요? 그때 인심 좋고 후회한 사람은 돈 천 원 주고 그렇지 않으면 뭐야 다 안 주는 사람도 있고 그랬지 뭐야. 아니 근데 안 주는 사람도 있는데 주는 사람들 인심 후한 사람들 천 원도 주고 그랬어요? 네, 그럼 인심 좋은 사람들. 아버지, 네. 수근이가 어릴 때 핵보 싸가지고 다녔다는 게 맞아요? 아니 한 번 그랬다. 그렇게 옛날에는 저 가방이 보통 사는 사람은 없었어. 그냥 저 없는 사람들은 그냥 저 보재기에다가 이렇게 싸서 어깨도 미고. 아니 수근이 완전으로 맞췄어. 진짜 맞췄어 형은. 진짜 아버지 수근이 수근이 가방 있었죠 그래도. 없었지. 와 형은 진짜 나쁘다. 얘가 있었대는데. 가방이 매일이치가 않대. 아버지 수근이가 초콜릿을 처음 먹었는데 미군한테 받아 먹은 거래요. 그렇지 맞아. 다 맞아 아버지. 집신 다 맞대. 아니야 집신을 한 번씩은 아버지 얘기 들었게 듣고는데 옛날에 그 팀 프리스 훈련하고 미군들 그게 잘하고 훈련하셨다고 아니야. 나갔다 이제 그 초콜릿 같은 거 어디다 갖고 와서 이걸 먹고 그런 게 있었지 옛날에는. 아니 이게 너무 우리 역사책에서나 보는 일들이. 아버지 수근이 아버지 수근이 고생했다. 아버지 마지막으로요. 네. 아버지 수근이가 네. 학교 다닐 때 집신 신고 다녔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집신을 신 삼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맨발로 많이 다녔어요. 맨발로. 아버지가 좋아해. 아버지가 좋아. 아버지. 아버지. 네. 예전에 그 상자포 큰아버지가 집신 공예도 하시고 그랬잖아요. 막 내가 담에 들어있지. 네. 그때 한번 신은 걸로 큰아버지네 갖다 신어본 걸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야 아버지. 맨발로 다녔대. 아버지 그 저 우리 수근이는 아버지한테 어떤 아들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아직 용돈 줄 땐 기가 막히게 좋고 용돈 안 쓰면 괘씸해지고. 네. 아버지, 오심오심. 예, 아버지 올 여름에 우리 친구들하고 놀러 갈게요. 아버지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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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드릴게요. 유전 아니야 키 큰 게? 노력해서 큰 거야? 우리 집은 이제 형하고 나 빼고 다 작으셔. 형 태주범아. 할아버지나 증조 할아버지에 누가 있어요? 증조 할머니든 뭐 누가 있다고? 근데 우리 친인척 중에는 그렇게 우리만큼 큰 사람은 없어. 선조 중에도? 그러니까 내가 뵀던 분들은 다 크진 않아. 근데 이걸 해서 컸다는 거 아니야? 하이. 와, 좋은 정보다. 형. 와 이거 팀이켜라 태준아. 야 이거 진짜. 야 이거 대박 팀이다. 진짜? 대박 팀이다 이거. 야 대박 퀴즈. 우리 태준이 중학교 가는데 너무 작아요. 야 근데 누구 일단 앉아봐라. 뭐 또 있어요? 이거 왜냐면은 나는 근데 왜냐면은 오늘 그 걸스데이하고 너무 재밌었잖아. 재밌었어. 막 재밌는데도 조금 그래도 뭔가 마음이 좀 짠하고 막 이게 마음이 안 편안했어. 영철이 형 없으니까 내가 지금 목이 다셨어. 그러니까 이 영철이가 편안하게 그럼 잡고리가 뭐야? 영철아! 설마 아 진짜 진짜 오면 완전 감동. 김영철! 에이 설마 들어올까? 영철아 들어와! 있었으면 왔겠지. 제가 영철이가 없는 거 아니지? 누나! 누님, 누님이셔. 영철이, 누님. 네, 영철이 누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우 예 예. 진짜 자리 앉고 누나 우리 안 그래도 지금 예. 영철이 얘기하고 있었어요. 아니 아침에 교복 입고 아는 형님 학교에 촬영하러 간다고 갔는데 목소리 너무 똑같아. 방송국에서 안 왔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예. 예. 우리가 하나같이 다 진짜 옷으로 안 넘.
웃기려고 최선을 다했거든요. 아유, 시청률은 넘어야지. 당연히 뭔, 아니, 선수관도 그런 말을 하고 그래. 진짜 영철이 형 같아. 아, 앉으세요. 아, 여기가 아니, 제일 네. 못 웃기는 자리. 아, 아닙니다. 진짜 지금 하나같이 예술명이 다 같이 마음이 쓰여가지고. 진짜 진심으로 우리가 영철이를 사랑하거든요. 사랑하는데 그래 안 받아주고 아 말하고 그러면 네. 쳐다보진 않아도 어떤 데는. 아이고 내가 뭘 놀자는 거지. 아이고 티 났다니까요. 아이고 티가 나네 얘. 당연하지 너무. 뭐. 저희 나가 있을까요? 아니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얘기 다 할 건데 내가. 내가 그걸 한다고 책상을 다 했는데. 근데 아가 또 눈치가 없어. 지가 이를 모를 수도 있을 거야. 해준다고 했는데 해야 그런 것도 있다니까 가가 좀 눈치 예. 없어가. 아 예, 우리 그래 사... 입이 방정이라가 이래 지가 5%니까 깝죽거리는 바람에. 뭐 가만히 있지 지가 뭐 오케이 봤지 그거. 아유 죄송합니다. 어? 아유 아니야. 장훈이한테는 누나 뭐 다른 좋아하는 감정밖에 없지. 아니 처음엔 친구하고 둘이 갑장 이래갖고 되게 잘 하더라고. 네. 예.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약간 굶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아이, 아니요. 막 이래 하는데 우리 동생이 눈치가 없어. 그게 구박이 이래 지 챙겨주는 건데 모르고 지가 그걸 못 받은 거라니까. 사투리 없는 셈 없이. 그렇지. 아유, 아유, 지가 못 알아듣고. 눈치 없어가지고. 혼자 삐지고. 그렇지, 그렇지. 예. 아유. 그러면 있어봐. 우리 희철이는 그래도 영철이하고. 아유, 김희철 씨 우리 우주 대스타님인데 뭐. 그래도 좀 파워도 있고 이래 좀 괜찮아 이렇게 어째 뭐 해줄 줄 알았는데 말 한마디 안 하대가 하차고 지만 살라고 싹 빠진 거 괜히 지가 사실은 꺼내라는 거 늘 이래 눈 감고 혼자 뭐 CF 많이 찍고 하더만 방송도 요새 좀 많이 하더만은 아 예 다 영철이 형 덕분입니다 아 하나 쭉 이쁘고 아 하나 쭉 이쁘고 그러면 안 되지. 그래도 네. 이제 가족 입장에서는 또 희철이가 그 질문을 안 했으면은 이런 네, 또 사달이 네. 안 났을 텐데 그런 것도 서운한 거는. 그러니까 재미있게 한다고 했는데 이게 조금 이제 약간 눈치가 없다 보니까 지가 이게 낄 자리 안 낄 자리 잘하는 말 있잖아. 낄 빠빠빠 하는 거. 낄 빠빠빠. 그래 됐다니까요. 잘해야 되는데. 그렇게 낄낄 빠빠를 원하는 바람에 야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어쨌든 뭐 5% 공약 걸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가족으로서 그냥 철없이 그냥 뭐 이걸 한 건데 오히려 그냥 제 잘못이 큽니다. 아니 사실은 80분 엄마가 올라오시려고 했는데 누나 호동 형이 빠지는 걸로 할게요. 염철이 오시고, 예. 그 정도면은. 예. 아유 그러지 뭐, 그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예. 안 되지. 예. 누나 이분에게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뭐, 오신 김에 노래 한곡 하시면. 뭐 나비잠이라 다 불러주세요. 나비잠. 나비잠 한번 짧게 불러주세요. 아 누나 진짜 이 늦은 시간까지 아, 진짜 아유, 마음으로. 진짜 영철이 잘 부탁드릴게요. 아유 너무 재미있으신데. 고맙습니다. 기하시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하십시오. 조심히 가세요. 네, 잘 부탁드릴게요. 예, 조심히 가십시오, 누나. 예, 쭉으로 가십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예, 제가 근데 눈이 여기 낭떠러지는데. 낭떠러지거든요. 그래서 있는 거라 그랬다. 그래서 있는 거라 그랬다.